시상자로도 두 번이라서. 근데 이제 그때는 회원이 없고 회란이잖아요. 제일 큰 언니처럼 항상 이렇게 언니들한테 시상자로 이렇게 나서니까 좀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저는 김신 선수 뽑은 것 같아요. 네, 김신 선수 뽑았어요.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우승 팀이었고 해서 이제 우승 팀에서 이제 생각을 해서 뽑은 거거든요. 이런 거 왜 물어? 일단 뭐 네, 저기 그 배구 외적으로는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선수고 또 배구 쪽으로 봤을 때는 또 워낙에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. 대표팀에서 항상 언니가 빨리 알아. 항상 언니가 챙겨주고 후배들 좀 많이 챙겨주는 스타일이라서 편하게 나이도 많은데도 좀 편하고 쉽게 언니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언니고 꼭 운동적으로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엄지가 좀 짧아서 그렇다고? 여자농구는 조금 친분이 있는데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라 조금 친분이 있는. 여자농구 누가 받아요? 혜지 언니 3년 연속이에요? 오. 와. 김인 선수도 계속 이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시상 수상 징검다리로 네, 이번 시즌 한번 제가 빡시게 해보겠습니다. 저 먼저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언니를 본 게 지금 길면 긴데 그래도 7년을 봤잖아요. 좀 더 저는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. 언니랑 비슷한 또래 언니들이 언니가 플레이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좀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좀 더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뭐 항상 잘하고 있고 또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해서 그 자리를 쭉 지켰으면 좋겠고 또 상대방으로서는 또 너무 잘하니까 이제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또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서로 자리에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제 것 좀 그만 받아 올렸으면 좋겠어요. 더 받아야지. 자꾸 받아 올려요. 후보로도 올라 있죠? 노래배우 씨. 팬이 정말 많은 분이시죠. 맞습니다. 자, 그럼 여자 프로배구 올해의 선수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주시겠습니다. 그리고 3,000원.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 선을 중심으로 써주시고요. 들어보세요. 네, 앞쪽 봐주시고요. 저기 멀리 쪽도 좀 봐주세요. 멀리에 또 카메라 기자님들 많이 계십니다. 하나, 둘, 셋. 김희준 선수가도 지난해 수상자였는데 올해 후보였잖아요.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김희준 선수를 축하하고 있습니다. 시상해 주시는 분들 더 고마운 것 같습니다. 자, 수상자 내려가시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